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0년 1월 19일 1회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자, 1회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 토요 경마가 끝났어요. 자, 이제 진짜 요거 1회 경마가 끝나면 이제 여러분들 명절 쇠로 다들 고향도 내려가셔야 되고 가족 친지들 만나서 좋은 시간을 좀 보내셔야 될 건데, 야, 이거 조철이가 진짜 여러분들께 한구라 무조건 해드리고 마무리를 해야죠. 그래야 조철 스타일인데, 어제 금요 경마에서 몇 개 야물게 찍어 먹었죠. 몇 개 야물게 찍어 먹었고, 자, 오늘 토요 경마가 이제 끝났는데, 자, 오늘 토요 경마 뭐 A급 승부, 메인 승부 포함해서 격중이 6개가 나오긴 했는데, 어제처럼 주력 한방, 강력한 상한가가 없었어요. 승부처에서 주력으로 한방 갖다 꽂아야 여러분들께 상한가가 드리는 건데, 오늘 뭐 2, 3착, 1, 3착이 이렇게 많습니까? A급 승부에서도 그렇고, 뭐 아무튼 1, 3착, 2, 3착 나온 거 함께 하셨던 여러분들도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도 다들 뭐 아깝다 보셨을 건데, 자, 오늘 뭐 아무튼 그 와중에 적중 경주가 3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에서 5번 이스트 챔프는 대가리다, 5번 8번 6.5배짜리 스타트 했고요. 자, 두 번째 승부처가 제주 A급 승부예요. 오늘 제주 역시나 4경주, 6경주 두 개 A급 메인 다 때려잡고 왔습니다. 자, 제주 4경주 A급에서 9번마 미래왕제 놓고 한방 찍어 먹자 말씀을 드렸죠. 인기마들 싹 꺾고 4번마 트멍이 좀 안 팔렸는데 9번, 4번 9.8배 복승식 7.7배 전현준이가 뭐 깔끔하게 또 갖다 줘가지고 짭짤한 배당이었고요. 바로 다음 과천 5경주는 딱 세놈 갖고 했죠. 세놈 갖고 했는데 뭐 3복 3쌍 단통 전부 다 단통으로 왔습니다. 5번마 스피드고 4번마 당찬 바람이었죠. 바람 불든 마필들 싹 꺾어내고 4번, 5번, 5번, 4번 단통으로 갖다 보내고 11번 드림걸즈 놓고 4번, 5번 딱 3마리였죠. 3복승 5.6배, 이거 3쌍승은 29.6배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자, 단통으로 7.9배 복승식 3.4배 한방으로 찍어 먹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주 메인 승부였죠. 오늘도 역시나 제주 메인 7번마 수사대가, 제가 어제 분명히 이 자리에서 7번마 수사대가 대가리 팔리는 거 맞냐, 7번마 수사대가 분명히 불안한 인기 1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메인 승부 가자 그랬는데 역시나 꺾어져 버렸죠. 조철이 한 마리 노리는 거 있다 그랬는데, 자, 바로 한영민이가 기승을 한 1번마 일대태수였습니다. 대가리 놓고 때렸죠. 1번 6번 6번마 으뜸공신이었습니다. 22.7배 복승식도 11.2배 자, 메인 승부로 한방 때려 먹었고요. 바로 다음 8경주 단방이었죠. 단방 1번마 어마어마, 7번마 클린업 벨라, 뭐 다른 놈들 다 대끼리 팔렸는데, 자, 1번 7번 단통으로 2.5배 나오긴 했습니다만 종칠 때까지 단통으로 갖다 발랐습니다. 샷 꺾고 2번마 샤크짱 하나만 3복으로 돌돌마리 가자. 샤크짱이 잘 오다가 이게 돌돌마리까지 왔어야 되는데, 자, 그냥 1번 7번 단통으로 먹고요. 자, 마지막 13경주가 또 메인 승부였죠. 마지막 13경주 제가 4번마 레전드 스톰은 대가리다, 4번 레전드 스톰, 거기에 12번마 로드반, 이게 2번마 대곤불패가 어제 제가 방송하면서 대끼리 팔리는 거 맞냐, 불안한 인기마다 메인 승부 들어가자 꺾고 갔죠. 완전히 꺾고 대곤불패 4번 12번 복승식 7.8배
상승식은 뒤집혔죠. 뭐 12점 몇 배인가 나온 것 같은데. 13경주 메인까지 자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메인 승부 1, 3차기 7경주 메인 승부 그죠? 라운 라이트맨의 6번 유롱 플라잉 제가 6번 유롱 플라잉을 대가리 놓고 그냥 왔다 했어요. 야 거기 11번 좋은 가문이 또 요만큼 따고 들어옵니다. 복승시간 열몇배 됐는데 그죠? 아쉬웠죠. 인기 1, 3위가 아니라 제가 인기 4위를 놓고 때렸는데 야 이런건 좀 멋지게 꽂아줘야 되는데 1, 3차기였고 다른거 뭐 1, 3차 2, 3차는 좀 그렇고 자 여러분들 오늘 조철 문자 받고 조철 ARS 받으신 분들한테 야 제가 속으로 막 부글부글 끓은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제주 6경주 메인 승부에 1번 6번 때린 거 우리 음성 예상 들으신 분들은 야 조철이가 왜 저거 상한가 같다고 얘기 안 하지? 하실 수도 있고 이게 오늘 어떻게 됐냐면요. 참 제주 6경주 오늘 ARS 음성에 제가 1번 1대 태수 넣고 1번 6번이 메인 주력 한 방입니다. 상한가가 그냥 날라갔죠. 상한가 한 방 왔죠. 22.7배 복승식 11.2배 메인 한 방 상한가였습니다. 그냥 한 방으로 꽂아 넣었는데 제가 이걸 문자 콜로한테 불러줄 때 1번 6번 주력이 아니고 1번 3번 주력으로 문자가 전송이 됐더라고요. 야 진짜 대가리 지진날 막 상한가 왔다고 방방 뛰다가 문자를 딱 나중에 봤는데 이게 1번 3번 주력이고 1번 6번이 방어요. 제가 그 음성 예상을 먼저 하고 나서 문자를 보내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왜 이거 1번 3번으로 제가 그렇게 불렀대요. 콜로한테 제가 불렀대 그렇게. 제가 그 1번 일대태수 놓고 3번 철옹성하고 6번 으뜸공신하고 두 놈을 어떤 놈을 주력으로 때릴까 저울질을 하다가 제가 1번 6번으로 ARS 때려갖고 메인 상한가 한 방을 때렸는데 이게 3번이 머릿속에 남았었나봐. 문자를 갖다 1번 3번 주력으로 보낸 거야. 야 그래서 우리 문자 회원님들한테 석 죽을까봐 게임할 때 ARS 회원님들은 뭐 전부 늘어지게 메인 한방 상한가 다 때려놨죠. 제주 6경주에서 뭐 고맙다 뭐하다 조철이 문자를 받는데 속이 막 쓰리는 거야. 우리 문자 회원님들한테 상한가를 못 때려드려가지고 그냥 바치기로 들어왔잖아요. 그래갖고 문자는 그런 아쉬운 게 좀 있었어요.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실수인데 아무튼 ARS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메인 상한가 상한가 그냥 시원하게 한방 날랐고 어차피 조철의 적중 결과는 문자를 기준으로 해서 적중 결과를 나오기 때문에 제가 6번 1번 받치기 했으니까 받치기로 적중을 해야죠. 그죠? 아무튼 ARS 문자 오늘 그런 좀 아쉬운 게 있었던 게 제주 메인 뭐 어쨌거나 문자는 받치기로 들어왔고 ARS 들으신 분들은 제대로 메인 한방 함부로 하셨고 상황과 자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지금 대부분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게 일이 뭐 경마라는 게 그렇잖아요. 끝나면 항상 결과인데 오늘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진짜 문자도 신청하셔갖고 같이 했고 ARS도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는데 우리 12, 13이 메인이었잖아요. 마지막 두 개가 그 13경주는 메인 승부 적중으로 끝났는데 그 바로 전에 12경주가 이게요 여러분들 그 영상 만약에 안 보신 분들은 이거 복귀 한번 보시고 12경주 어떻게 됐나 9번마 흑전사 대가리로 쫙 뚫렸죠. 조철이 달러 박스 하나 노린다. 어제 제가 방송하면서 3번 삼성불패 9번 흑전사 3번 9번 대끼리 갈 건데 단돈 10원도 안 산다. 한놈 달러 박스 놓고 때린다. 2번마 썬라이팅이죠. 썬라이팅 제가 메인 한방이 2번 9번 메인 한 방이고 2번 10번은 받치기인데 지금 9번 10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2번이 잘 가다 직선에서 2번이 잘못한 게 아니고 이 대가리 깐 9번마 흑전사가 탄력 받고 쫙 나가려고 그러는데 2번 앞에 썬라이팅 앞에 기대면서 진로를 막아버려서 결승선 한 200m 남겨놓고
거기서 주춤하고 뒤로 밀려갖고 탄력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야, 난 내가 진짜 보면서요, 이건 100% 재결 강착이다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넘어갔더라고. 주의만 주고. 제가 이거는 저는 경주 끝나고 뭐가 갔니 안 갔니 뭐 어쩌고 저쩌고 안 했으면 내가 뭐, 저는 그런 소리 1년 12달 거의 하는 적이 없죠. 근데 이게 12경주 메인 같은 경우는 너무 아깝더라고. 그 2번 션라이트 기어 제대로만 뛰었으면 이거 그냥 2번 9번 한 방이야. 우리 메인 한 방 그냥 끝났어. 여러분들이 동영상 이런 건 한번 보세요. 12경주 조철이가 3번 9번 대끼리 맞건 거꾸로 하나 있다. 야, 진짜 이번 마 썬라이트 이런 것도 경마의 일부죠. 이런 거 빨리 잊어먹고 경주가 끝나고 나면 방해를 받건 강착을 받건 모르라. 이거는 다 경마 운이에요. 경마도 운도 경마의 일부분입니다. 좀 아쉽지만은 이건 진짜 예측권 20장 상한간방 빵 때리는 거를 야 대가리 지진나더라고. 요거는 진짜 좀 아쉬웠어. 12경주 메인 승부는 같이 하셨던 우리 문자 팬 여러분들, 음성 팬 여러분들 같이 아쉬우셨을 텐데, 아무튼 조철의 추천 경주 메인 승부 A급 승부, 오늘도 메인 승부 A급 승부에 적중이 좀 많이 나왔는데 그냥 잡는 거 아닙니다. 조철이 다 때릴만 하니까 때리고 승부하라고 할 만하니까 하는 거고 노릴마필이 있으니까요. 자, 아무튼 오늘 토요 경마도 또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어제 금요 경마에 비해서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문자 신청도 많이 해주시고 음성도 많이 들어주시고 했는데 그거에 걸맞게 오늘 시원시원하게 갖다 때려드리질 못해가지고 조철이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자, 요거요. 1월 19일 1호 경마인데 토요일 경마하고는 좀 다르게 배당이 그렇게 크게 터지는 그런 조파는 별로 안 보입니다. 진짜로 따박따박 때려먹기 좋은 그런 경주가 많은데 뭐 버릴 건 버리고 조철이 오늘 그 승부처로 잡아놓은 경주들, 승부처로 잡아놓은 경주들. 자, 요거 2경주부터인데 2, 4, 6, 7, 10 부산 3호. 제가 한 70% 80% 적중 자신이 있는 그런 하루고 그런 조판입니다. 오늘 승부처가 뭐 어제 금요일도 그렇고 오늘 토요일도 그렇고 받치기가 됐든 주력이 됐든 아무튼 승부처에서 적중이 잘 나오고 있는데, 자, 오늘 이제 1월 19일 1호 경마 제가 진짜 마무리 잘해가지고 우리 팬 여러분들 고향 가는 길에 이만큼이라도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상을 꼭 올리겠습니다. 내일 오늘도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렸더니 금요 경마 UCC 하고 아침에 좀 바쁘니까 현금 입금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좀 빨리 좀 부탁을 드렸더니 어제 밤에 새벽까지 많이들 입금을 해 주시더라고요. 감사드리고, 자, 오늘도 역시 끝나자마자 계속 지금 문자 신청 먼저들 해 주시고 있는데, 자,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 자, 아무튼 특히 바쁜 게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9시 반부터 한 10시 반까지는 아주 폭주를 합니다. 문자 신청이. 그러니까 오늘도 역시 기분 좋게 요 방송 끝나면 바로 여러분들이 좀 현금 입금 계좌 이체 해놓으시고 입금자 성함 꼭 주세요. 입금자 성함. 요즘에 회원분들이 많으셔갖고 동명이인이 많으십니다. 원래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조철 핸드폰에, 우리 운영자 핸드폰에 다 입력이 돼 있어서 금방 뜨는데,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두 번, 세 번 걸리면 야, 그거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입력을 못하고 있어, 운영자가. 그러니까 기존의 회원님들도 가능하면 문자 보내고 나서 입금하시고 나서 입금자 성함만
조철 핸드폰으로 딱 찍어갖고 좀 보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주절주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눴는데 예상 전에 자 아무튼 1월 19일 1호 경마 조철이 무조건 지나가는 할머니 금비녀 뽑아서라도 여러분들께 꼭 돈 따드릴 수 있도록 멋진 예상으로 꼭 할 테니까 응원들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가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2, 4, 6, 7, 10 2, 4, 6, 7, 10 부산 3경주와 5경주고요. 메인 승부가 4경주, 6경주, 7경주 그 다음에 부산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인데 자 일단 전체적으로 오늘 경주 단평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토요일날보다 혼전도가 좀 덜하다 그랬죠 제가 따박따박 찍어먹기 좋은 게 많아요 원래 조철 스타일이 고배당 노리는 예상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5배, 10배, 20배 이런 거 제대로 그냥 한 방씩 갖다 때려먹는 그런 예상가죠. 거기에 3복승 하나짜리 붙여가지고 돌돌말이 3복승까지 조철의 예상을 처음 듣는 분들은 야 이 자식아 문자에 3복승 문자 보내지도 않고 무슨 3복승 얘기를 하냐 기존 회원분들은 다들 아시죠. 조철의 배팅 스타일을 조철의 마반은 무조건 20, 30%는 3복승을 겸한되는 거 우리 기존 회원님들은 다 아시는데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거고 아무튼 내일 무조건 이겼습니다 진짜로 내일 무조건 이겼어 2, 4, 6, 7, 10 부산 3호 메인 승부가 4경주, 6경주, 7경주 부산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5천명 구독자가 몇 명 안 남았습니다 우리 유튜브 조철 스타일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체크해 주시고 자 요거 하나 참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따가 지금 방송을 하는 중에 제가 주중에 월요일 화요일 날 조철 스타일 커뮤니티에 제가 금주의 관심마 네 마리 올려드렸죠 부산 두놈 과천 두놈 우연찮게 전부 일요일 경마에 다 걸렸어요 이 네 마리가 그런데 제가 요것까지만 우리 여러분들께 힌트를 드릴게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뭐 문자 신청을 하든 안 하든 음성 예상을 듣든 안 듣든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조철이 커뮤니티에 올려드린 네 마리 전부 배팅권에 대가리 주력 방어 무조건 한구라 때리러 가는 겁니다. 그 네 마리 다 세게 보는 거예요. 배당이 나오면 더 좋고 아니면 뭐 조금 먹는 거고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그 메뉴에 커뮤니티 메뉴가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 봐. 그러니까 혹시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그 커뮤니티에 조철의 관심마 꼭 보시길 부탁드리고 자 이거 영상 찍을 때 항상 여러분들 보실 때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출발해 드리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승부처 오늘 2경주부터 들어간다 그랬죠 자 신나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진짜 마판 넘버원 조철 스타일 이럴 때 이겨드려야지 마판 넘버원이죠 그죠 자신있게 준비했고 자신있는 경주들 승부처 잡았으니까 진짜로 내일 제가 꼭 이겨드리겠습니다 조철도 막 이 뭐라 그래야 돼요? 그 막 승부 근성이 있잖아요. 조철이가 뭐 남한테 지고는 못 살지 않습니까? 특히 내일 같은 날 일요일 마지막 경마 끝나고 고향들 가셔야 되는데 주머니 털려갖고 이러면 얼마나 조철이 그 발 뻗고 자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막 괴롭죠 저도. 잠도 못 자고. 그러기 싫어야죠. 내일 저도 발 쭉 뻗고 편하게 자면서 여러분들하고 새해 인사 나누고 그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승부처 2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300 별정 A형 자 오늘 승부처 배팅 포인트만 따박따박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길게 말씀드릴 것도 없고 자 이번 2경주는요 임기현이의 4번마 전정차금이죠. 한타 부족한 모습을 보였는데
자, 워낙 상대들을 잘 만났습니다. 다른 마필들 별 볼 일 없고 그냥 선행 가는 거죠. 7번 마 쇼아라 여장군이 조금 옆에서 뿌닥뿌닥 되는데 제가 볼 때 임기현이가 이거는 선행 그냥 가서 한 바퀴 꽂는 그런 그림입니다. 직전 경주 아쉬운 3착이었고 자 뭐 훈련도 잘 해놨고 상대도 잘 만났고 4번 마 전정사금 대가리인데 자 뒤에 자요 CG에다 뭐라고 써놨습니까? 싹 꽂고 한방 때려 먹는다 그랬죠. 이게요 4번마 전정사금은 어차피 대가리 팔리는데 이놈 저놈 다 팔립니다. 1번 런던 하트 런던 히트부터 해서 2번 인기열매 3번 윈드힐 거기에 7번 쏘아라 8번 트루 10번 해피플랜 11번 본트그로리 11번 그린사이 다 팔려요. 뭐 현장에서 배당이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도 중요한 거는 빵꾸나는 인기마 어쩌면 이게 대길이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빨 팔리는 놈 하나 얘가 왜 그렇게 팔리는지 제가 모르겠는 놈 사정없이 꺾고 갑니다. 그럼 배팅하기 좋죠. 대길이 준대길이 팔리는 놈 꺾으면 배팅하기 좋은 거 아닙니까? 찍어먹기 승부 들어가는데 자 4번마 전정사금은 대가리고 불안한 인기마필들 싸그리 조철 스타일러 또 싹 정리하고 거기에 또 완전히 뭐 백판은 아니지만 털 몇 개 찍힌 아나짜리 한 마리 배당짜리 한 마리 딱 가져갑니다. 그런 놈 들어오면은 바치기라고 짭짤하고 그런 놈이 삼복승하고 묻어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또 홍보를 하는 거죠. 그죠?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4번마 전정사금 대가리입니다. 죽어도 이거 놓고 죽는 겁니다. 자 빨갱이들 싹 걷고 자 조철 스타일로 깔끔하게 찍어먹기 한방.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자 오늘 중간에 메인 승부가 4경주 6경주 7경주 중간에 이제 메인 승부입니다.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상한가 한번 가야죠. 시원하게 한번 가야 됩니다. 국산 5군 1300 핸디캡 자 메인 승부 나왔죠? 조철의 주중 추천마 대가리입니다. 그놈이 제가 커뮤니티에도 올려놓고 월요일날 조철 라이브 방송에서도 이미 우리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께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그놈 대가리입니다. 자 대가리 놓고 후착에 이놈저놈 많이 뚫리죠. 이것도 그냥 뭐 긴 소리 안 하고요. 자 여기 뒤에 예측권 20장 괜히 써놓은 거 아닙니다. 지금 4정권에 들어간 놈이 딱 3마리입니다. 대가리 놓고 3마리인데 구멍이 빵꾸나는 건 한 7구멍 정도 빵꾸나 할 거예요. 샥 잡아 꺾고 자 이것도 큰 배당 아닙니다. 2경주 4경주 다 큰 배당은 아니지만 필요 없는 것들 싹 정리하고 깔끔하게 조철 스타일로 여러분들 돈질하기 편하게 이 빠따질 하신 분들 2경주 4경주 돈질하기 좋을 겁니다. 짭짤한 배당으로 때리고 바치기로 상한가 한번 갈 테니까 자 4경주 조철의 대가리 커뮤니티에 금주의 추천만 올려놓은 놈 그놈 쌍승시까지 뭐 왔다 대가리 놓고 자 예측권 20장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4경주 벤시한테 때리러 갈 테니까 자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들어가야죠. 두 번째 메인 6경주입니다. 6경주 자 국산 4군의 1700 핸디캡 국산 4군의 1700 핸디캡 야 요거 또 제대로 달러박스 하나가 벤스한데가 딱 걸렸습니다. 자 이번 6경주가요 완전히 배당판 한 대끼리 10배 가는 혼전입니다. 왜 그러냐 자 이번에 제대로 걸렸습니다. 자 달러박스 하나 놓고 가는데 지금 인기 대가리가 뭡니까 5번마 엘리트 레이디가 인기 대가리가 갑니다. 이거 영어죠 영어. 얘가 직전 9월부터 9월 11월 12월 지금 3연타 때리고 올라왔어요. 3연승 당연히 대가리 팔리는 거 당연하죠. 제가 어제도 그랬죠. 우리 예상가들이 이런 거는 오두마번 잡을 때
대가리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런 룰이야, 룰. 자, 오범마 엘리트 레이디. 다 현장에 대가리 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뚜껑 딱 열어보고 다시 분석을 하다 보면, 당연히 나오죠. 6번마 엘리트 레이디. 자, 첫 번째는 부담 중량이 3kg가 올라갔습니다. 직전 51kg에서 대가리 깠는데, 거기에 끝걸음이 그다지 썩 좋지 않았는데, 경주거리가 1300에서 1700으로 또 올라갔어요. 불안하죠? 부담 중량 올라갔지. 경주거리 늘었지. 거기에, 이 또 바로 옆에 빅투아르의 4번 마 스트레토라는 마필이 있어요. 직전 경주에 이제 1700 얘는 뛰어봤죠. 1300에서 1700 뛰어보고 걸음 재봤고. 문제는 4번 마 스트레토의 빅투아르 기수가 얌전하게 탈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가 더 안쪽 게이트로 들어왔는데 엘리트보다. 일단 조직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엘리트 레이디가 넘어가서 선행을 가도 부담 중량 늘었지. 경주거리 늘었지. 이거는요. 힘쓰고 가다 보면 직선에서 대가리 팔리고 그냥 아웃될 수도 있어 보이는 마필이 저는 5번마 엘리트 레이디입니다. 자, 그래서 메인 승부인데 5번마 엘리트 레이디는 뒤를 돌려놓고 조철의 달라박스 대가리 하나. 이게 제일 능력이 센 놈이 이놈인데 배당판이 혼전으로 가고 있어요. 요런 거 찬스 아닙니까? 찬스. 잡아먹어야죠. 대어보마 엘리트 레이디가 들어오면 조금만 먹는 거고 엘리트 레이가 부러지면서 나오는 배당 조철한테 딱 걸렸다. 자, 6경주 조철에 하나짜리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자, 예측권 20장. 두 번째 메인 승부, 최대 승부, 벤사인데 오늘 두 번째 상한가가 바로 6경주입니다. 인기 대가리 팔리는 박태종의 5번마 엘리트 레이디가 겁대가리 없이 대가리 팔린다. 너희들 딱 걸렸다. 자, 6경주 조철한테 걸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상한가 6경주 시원하게 한 구나 뗄 테니까 현장에서 또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자고요. 6경주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오늘 탁탁탁 7경주 연타 메인 승부입니다. 자, 혼합 4군에 1700 별점 B형. 야, 요거 4경주 6경주 7경주 막 뭐 더 얘기하면 제가 여러분들께 바람 잡는 것 같아갖고 그만할게요. 이거 진짜 느낌도 좋고 휠이 좋고 딱 촉이 딱 와. 그냥 조판 딱 걸리자마자 너는 딱 걸렸다. 자, 이거 7경주 오늘 세 번째 메인인데 이게 지금 2번마 킹 오브 룰즈가 대가리 팔려요. 2번마 킹 오브 룰즈 좋다 이거죠. 저는 좀 불안하게 봅니다. 2번마 킹 오브 룰즈 멀로 기수가 무서운 거지 마필의 능력은 이게 이제 승군한 다음에 혼합 4군에 뛰어들었는데 최근 싸워왔던 상대들하고 다르죠. 1700 직전 경주에 용근이가 타고 인기마 팔리고 자빠졌습니다. 자, 멀로가 탔는데 자, 이번 7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보너스 팁입니다. 자, 우리 조철 스타일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두 번째 보너스 메인 승부에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 요것도 제가 주중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주중에 조철의 이놈의 관심마 자 유튜브 조철스타일 커뮤니티에 요놈도 제가 딱 올려놨어요. 고놈 놓고 현장에서 별 이상이 없으면 고놈이 대가리입니다. 딴 놈을 대가리를 놓더라도 고놈은 주력 한 방이 될지 이놈을 놓고 때릴지 아무튼 승부의 포인트는 조철이 주중에 추천마 올려드린 놈 유튜브 조철스타일 커뮤니티에 관심만 올려드린 거 꼭 참고하셔가지고 자 요거 7경주 고놈 먹고 예측권 20장 이거 그냥 무조건 걸렸어요. 무조건 이놈이 제일 세고 저는 제안에서 거기다 밑에다가
배당 좀 나올란가 이렇게 해놨잖아요. 딱 보니까 배당 나와. 혼전으로 팔리고 2번 킹 오브 루즈가 대가리 팔리고 너그들 딱 걸렸다. 우리 조철스타일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서비스 갔다. 자, 7경주 행운의 럭키 세븐. 자, 조철의 주중 관심마 올려놓은 거 여러분들 커뮤니티에서 꼭 찾아보시고,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시원하게 전부 전국에서 한번 조철 만세 한번 하자고요. 자, 이번 7경주 행운의 7경주 자신 있으니까 7경주 메인 승부.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벤츠한데, 자, 오늘 벤츠 3대 때리러 갑니다. 자, 7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과천 마지막 승부처가 10경주입니다. 10경주 2등급의 2000m 별점 B형. 자, 이거 10경주고요 어렵게 갈 필요 없습니다. 쉽게 가는 거예요. 쉽게 10경주. 자, 4번마 샤크대장군이에요. 샤크대장군. 박태정 기수가 탔는데, 이건 뭐 대상경주에만 많이 나왔고, 대상경주에 많이 나왔고 최근 챔피언성에서 많이 뛰었던 놈이죠. 4번마 샤크 대장군은 대가리 왔다. 어차피 4번마 샤크 대장군이 대가리 팔리죠. 대가리 팔리기 때문에. 자, 이것도 큰 배당을 노리는 경주는 아닌데,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압축 마번으로, 깔끔한 마번으로 여러분들께 돈질하기 좋게 때리고 바치기로, 뭐 일본 명품 축제부터 해가지고 이거 직전 경주 우리 마탱이 보낸 놈이죠. 한방 때려놨더니 의심 안 했더니 이놈이 부러져갖고 한방짜리는 들어왔는데 아쉬움 남았던 놈. 거기에 뭐 3번마 베스트 블레인, 6번 환상스타, 7번 이겨주마, 8번 사바킹덤, 10번 반야듬. 자, 요 중에 한 놈 제대로 갔다 한방 꽂아 먹습니다. 때리고 바치기 딱 두 방으로 갈지, 아니면 많아봐야 세 방인데 때리고 바치기. 적중은 무조건 나왔고, 적중은 주력 한 방으로 꽂아야 상한가죠, 그죠? 자, 4번마 샤크 대장군은 대가리고, 자, 대가리 놓고 찍어 먹기 조철의 주특기 아닙니까? 불안한 인기만 싹 꺾고. 자, 10경주도 자신있게 씩씩하게 한방 갔다 쉐리 바를 테니까, 자, 10경주 찍어 먹기 승부 멋지게 과천경마 마무리 할 테니까, 자, 10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시고 한고라들 하시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과천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 자, 부산은 제가 3경주 5경주라 그랬죠. 부산도 오늘 이거 3경주 5경주 말고도 재밌는 경주들이 한 두어 개 또 있는데, 뭐 그거마다 승부처 다 잡을 수 없으니까 제가 3경주하고 5경주 두 개 잡았어요. 자, 국산 4학원의 1300 핸디캡. 자, 이번 경주 인기마 접전입니다. 1번마 해피게이트, 4번 아이언유 패션, 7번 투투 그레이트, 12번 반지의 전설. 자, 뭐 현장 가도 1번, 4번, 7번, 12번 네 마리가 엎치락뒤치락 이러고 팔리는데, 그 중에 제가 뒤에 달러박스 표시가 없죠. 자, 이 7번마 투투 그레이트가 현장에서 근소하게 인기 1위 갈 겁니다. 이성재가 타긴 했습니다만은 외곽 돌아가면서 외곽 선입할 수 있고 선행도 갈 수 있고 걸음 늘고 있고 2주에서 훈련 잘 시켜놨고, 이성재라는 거 하나인데 그래서 현장에서 배당이 조금 더 나올 겁니다. 이런 거 뭐 위험맹이가 타고 이런 애들 타면 배당 더 없습니다. 차라리 이성재가 타도 말이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잠재력 제일 앞서 있는 7번마 투투 그레이트는 대가리고, 나머지 마필들 1번 해피게이트, 4번 암녀 패션, 12번 반지의 전설. 이빨 팔리는 놈 조철이 사정없이 하나 날립니다. 그래야 이게 돈질이 되죠. 배당 없으니까 날리는 게 아니고, 안 되는데 대끼리 팔리고 준대끼리 팔리니까 땡큐지. 그래서 승부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빨 팔리는 놈, 불안한 놈 꺾고 깔끔하게 정리해가지고 완장으로 시원하게 한 군역도 찍어 먹을 테니까. 자, 부산 3경주 대가리는 7번마 투투 그레이트다. 동그라미 딱 해놓으시고, 자, 부산 3경주 깔끔한 마번으로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테니까, 자, 현장 마번 참고하시고. 자, 이제 부산 5경주입니다.
혼합 4군에 1600 핸디캡 오늘 부산 상한가 메인 부산 예측권 20장 최대 승부 이거 너희들 또 뒤졌다 자 이거 부산 오경주가요 상당히 혼전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대가리가 없는 그런 배당판인데 그래서 조철한테 너희들은 또 상한가 딱 걸렸다 이겁니다. 자 이번 오경주도요 1번 리버스 스윙, 2번 말리부 태양, 3번 스페이스 마린, 5번 레거시, 9번 바람의 약속, 10번 라운턴, 12번 토파예요. 제가요, 딱 두 가지 포인트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 커뮤니티에 올려드린 조철의 관심마, 요번 경주에 또 걸렸습니다. 예. 제대로 또 걸렸는데, 야, 조철은, 요마필 역시도 제가 배당 좀 나올란가 하고 올려놨어요. 자, 12번 마, 톱파이어라는 마필이 아마 현장에서 대가리 갈 겁니다. 제가 그 텍스트 글도 그렇게 써놨죠. 예상글 올리면서. 톱파이어를 대가리로 팔리게 만든 종합지가 저는 너무너무 고맙고, 땡큐야. 그래 놓고 달러박스 대가리 뭔지 아시겠죠. 이마필 역시도 조철이 주중에 라이브에서 떠들었던 바로 그 마필. 그 다음에 조철 유튜브 조철스타일 커뮤니티에 글로 예상평 써놓은 그놈 대가리 놓고 부산 상한가 갈 겁니다. 자 여기까지 길게 말씀드릴 거 없어요. 이런 혼전 경주의 대가리가 뭐냐? 조철이 지금 다 공개해놨습니다. 조철 스타일에 들어가셔가지고 구독자분들은 커뮤니티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얼른 구독해서 자 그거 보시면서 자 오경주 메인 벤샌드 이거 또 걸렸어. 야 오늘 진짜로 느낌이 좀 좋아요. 제가 뭐 여러분들께 바람 잡는 게 아니고 지금 목소리가 또 흥분해갖고 좀 어쩌고저쩌고 이 톤이 올라갔더니 목소리가 또 쉴라 그러는데 뭐 목소리가 쉬어도 이게 목이 갈라져도 호주머니에 이 돈만 많이 들어오면 우리 목소리 쉰 것도 금방 나. 그죠? 자 이제 부산 오경주 메인 현장 예상까지 꼭 참고하셔가지고 한구라들 하시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월 19일 일요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붙어볼 조철의 이력역마 실전 배팅 마법 실전 배팅 계획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드렸고 예상을 끝냈는데 자 오늘 승부가 이경주부터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2, 4, 6, 7, 10 2, 4, 6, 7, 10 부산교차는 3경주와 5경주고요.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4경주, 6경주, 7경주 부산교차는 5경주가 상한가 한방 벤치한데 자 이렇게 메인 승부 들어가고 자 오늘 나머지 경주도 재밌다 그랬죠. 조철이 한 경주 뭐 평소에도 항상 조철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런 날은 조금 더 조철이 좀 집중을 해가지고 무조건 여러분들께 이기고 명절 맞게 해드려야 되겠다. 다시 한번 조철도 다짐하고 우리 여러분들한테 좋은 선물 내일 좀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 자 이제 예상방송 마칠까 합니다. 자 아무튼 1월 19일 일요 경마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 꼭 이기시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자 이제 이 방송 끝나고 이제 휴장 들어가죠. 자 여기서 뭐 새해 인사는 이미 드렸지만 우리 진짜 새해는 구정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명절 잘 쉬시고 명절 한 주 잘 쉬시고 가족들 가족분들하고 좋은 만남 행복한 만남 꼭 가지시고 다다음 주에 조철하고 또 웃는 모습으로 여러분들 뵙겠고 뭐 어차피 내일 월요일날 라이브 방송에서 또 뵙겠지만은 자 아무튼 라이브에 못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으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명절 잘 지내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자, 조철도 내일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뛰면서 좋은 마법으로 멋진 마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